2021 DMZ 포럼이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됐는데요. 포럼 마지막 날에는 분단 극복과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경기 평화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경기GTV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 공동 번영을 위해 다른 지방 자치들과 함께 남북 교류 협력의 선봉을 자임할 것이다. 2021 DMZ 포럼이 경기 평화선언문 채택을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국내외 석학과 전문가, 평화운동단체 등 1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새로운 평화의 지평을 열다를 주제로 총 20개의 세션을 통해 열띤 토론회장이 펼쳐졌습니다. 우선 정권에 관계없이 지속된 경기도 대북교류협력 사업을 높이 평가하는 목소리가 눈에 띄었습니다. 한 번도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중단시키거나 축소하거나 그렇게 해본 적이 제 기억으로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자체 차원의 대북정책 교류협력 사업의 어찌 보면 그 연속성, 지속성이라는 측면에서 경기도는 매우 그 모범적인. 또한 평화담론에 여성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서 여성이 참여할 경우에 얼마나 그 협정이 오래 지속되고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저희가 데이터들을 제시하면서 협력적 협의적 방식의 여성 역할들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DMZ 생태 보전과 문화재 복원, 지뢰 제거와 DMZ 국제평화 지대화 추진에도 힘이 실렸습니다. DMZ 보전 관리법을 제정을 하자. 그래서 정책 우선순위에 밀리지 않도록 어떤 경우에도 지킬 수 있는 그 보전 관리법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참석자들은 대북 협상에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지방 정부와 민간 부문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경기도는 포럼에서 나온 제안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방침입니다. 경기GTV 김태희입니다.